필증이 완료. 마이크 온 스탠바이. 방송 시작 2초 전입니다. 3차선 하이트 큐. 이얼 산스 웰컴 건니치와. 중국어, 영어, 일어가 사방에서 들려오는 글로벌한 곳이 있어 화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국제적인 곳, 지구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곳, 금주의 뉴스에서 공개합니다. 이주진 거북이 기자가 요즘 이분들의 새 생판이라고 밝히며 밤낮으로 이분들의 뒤를 쫓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삼촌 팬, 아재 팬은 흔해도 할아버지 팬이라니. 이주진 거북이의 마음을 뒤흔든 이분들의 정체, 거북이 역사 지도에서 밝혀봅니다. 한겨울 차가운 물벼락을 맞고도 끝까지 취재를 포기하지 않는 대전 거북이. 악조건 속에서도 생생한 영상을 들고 오늘도 평상을 찾아온 김기옥 거북이의 리얼 취재기 잠시 후 만나봅니다. 거북이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충남 세종 대충 400만의 이야기 거북이 뉴스입니다. 오늘도 느리지만 열심히 달리는 거북이 기자들과 함께합니다. 금주의 뉴스 첫 번째 소식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네, 아주 후끈한 열기로 가득한 현장을 논산 거북이 전영실 기자가 다녀왔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서천 국립생태원인데요. 이곳은 한반도의 생태계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있는 신기하고 특별한 동식물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런 동식물들보다 더 핫한 분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과연 어떤 분들인지 저와 함께 만나보러 가시겠습니다. 고고씽! 그래서 찾아왔거든요. 네. 혹시 선생님들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 하시는 분들이길래 그렇게 핫하다고 하시는지. 저희는 외국어 명의 해설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 외국 분들이신 거예요? 네. 그냥 보기에는 우리 옆집 언니들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본から 来た 내기시나오고と 申します. Hi, I'm Julie He. I'm from Philippines. 嗨, 大家好,我是从中国来的,我的名字叫陈红元。 생태라는 말이 되게 어렵거든요. 한국 사람이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그거 설명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어려워요. 근데 뭐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네, 몸무 뜨면 한번 보실래요? 이분들이 진짜 자신만만해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가보실까요? 그날 주말이었는데 엄청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외국인들도 보이시죠? 지금 제 뒤로 엄청나게 많은 외국인들이 영어 해설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제가 영어를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선생님 어쩜 이렇게 설명을 바깔나게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설명할 때는 다 영어 했는데 다 알아들었어요? 아 몰라요.
저 영어 몰라요. 영어 울렁증이거든. 그렇지만 느낌으로 네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 다른 해설도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준비 많이 했어요. 그럼 일 하시면서 힘든 거 없어요? 저는 외국 사람이니까 좀 그 말 저기 한국말 한국말 조금 공부해야 돼요. 준비도 하고요. 그러면 한국말 좀 더 공부해서 네. 다음에는 저희 마을 좀 와주세요. 저희 마을에도 한국 손님들 많이 오니까 그분들한테 동네 설명도 하고 재미나게 좀 인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스카 약속. 네. 오케이. 화이팅. 네, 이곳에서는 우리 일본어 해설사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주신다고 하거든요. 같이 한번 가보시죠. 생태원 안에 저런 게 있어요. 안에 다 있어요. 신기하네. 아이들이 네. 너무 재밌어 하던데 네. 처음 일할 때 어땠어요? 네. 약간 여기가 되게 좀 긴장했어요. 긴장했어요? 네. 지금 너무 잘하시던데. 아리가 너무 잘해요. 지금은 어떠세요? 많이 따라주고 이렇게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어디서 오셨어요? 전주에서 왔습니다. 아 전주요? 네. 전주에서 어떻게 오시게 되신 건지? 아이들하고 여기 생태원에 네. 놀러 왔는데 네. 마침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좋아하는 네. 아이가 직접 하는 거 보니까 어떠세요? 한국 분인 줄 알았더니 일본 분이시더라고요. 네. 아이들이 일본어를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처음 일본어를 가르쳐 주셔서 처음 배우는 것 같아요. 네, 일본어도 배우고 또 네. 동화도 듣고 또 이렇게 만들기까지 네. 아이들한테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아이들이 지루할 틈이 없네. 네,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외국어 해설사 선생님들을 따라다녀서 보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능력이 좋던데요. 실제로 선생님들은 한국어가 많이 서투르세요. 네네.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한국어로 생태를 먼저 공부를 하셨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자신감 있게 자기들의 언어로 그거를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게 좀 제가 생각해도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계속 성장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고생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영상 편지 한 통만 부탁드릴게요. 짧게. 아니 그건 1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사랑합니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해설 어땠어요? 괜찮아요. 괜찮았어요? 네. 우리 필리핀 선생님께서는 한국말을 특별하게 어떻게 배우는 게 있으세요? 저는 계속 드라마 못 봐요. 아 드라마? 네. 오 맞아.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그 보면서 배워요. 아 누구 좋아해요 연예인? 우빈? 현빈? 용빈. 현빈? 용빈. 그럼 선생님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 집에서 남편분이나 우리 자식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좋아하세요? 네, 되게 좋아해요. 아 좋아해요? 엄마가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하니까? 아들은 좀 그렇지 외동이니까 좀 엄마 언니로 가 하면서 그래 가 하면서 가는데 남편은 좋아해요. 우리 시어머니 제일 좋아해요. 아 좋아해요. 네, 나가서 자랑도 하고 자랑도 우리 며느리가 생태원 다니고 있어요. 와. 이곳에서 일하시면서 앞으로 뭐 바라시는 점 같은 게 있다면? 저희도 이렇게 혜택을 받으면서 여기서 일하는데 많이 또 그 다문화 분들이 여기 와서 그 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있으면 우울증도 그럴 수 있으니까 얘를 나와서 저랑 같이 일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또 놀러 오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때 또 다시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네. 자, 다음에 봐요. 다문화 여성들의 명예 해설사 도전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하루 종일 샬라샬라 스코이만 들어서 여기가 한국인지 외국인지 아주 헷갈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분들의 활발한 활동 거북이 뉴스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거북이 뉴스 전영실이었습니다. 오늘 아주 멋진 취재를 네. 저도 하면서 되게 뿌듯하고 예. 재밌게 잘했던 예. 것 같아요. 우리 이호범위원은 요즘에 이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명예 해설사들이 저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면은 다문화 여성들도 힘이 나서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아, 그렇죠. 그런 마음도 생길 것 같아요. 예, 예. 타국당에서 적응하고 산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아, 맞아요. 예. 근데 오늘 만난 이 명예 해설사들처럼 지역사회 일원으로 당당하게 활동하다 보면 또 적응하고 사시는데 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도 처음 결혼해서 시집에 왔을 때 친구도 없고 낯설고 되게 외로웠잖아요. 태백에서 아, 네, 그렇죠. 지역 간에서도 사실 가정 내에서도 네. 문화 차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양말이 타국에서 오셨으니까 친구도 없죠. 네. 가족들도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외롭고 그래서 처음 적응할 때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연이겠어요. 네, 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태원에 나와서 이제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분들을 만나가지고 네. 삶의 활력도 찾고 아주 잘 적응해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네. 생태원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중한 보물이에요. 저도 이제 대청원 이렇게 네, 대청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외국인들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외국인이 이제 안내를 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왔을 때는 진짜 난감해요. 그러시겠다. 이거 외국인 해설사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 어떻게 뭐야 우리도 한번 그쪽으로 도움 좀 받으셔야 되겠어요. 진짜 그 주변에 있는 문화센터인데 가면 되겠다. 야, 그러니까 그게 왜 내 머리가 안 돌아가는지 모르겠네. 오늘도 좋은 정보 하나 얻으셨네. 국립센터뿐만이 아니라 네. 이 지역 이렇게 큰 유명한 곳에 젊은들이 활력하면 네. 또 빛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멋지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네. 명예 해설사 분들에게 우리가 응원을 이렇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명예 해설사 여러분 화이팅! 웰메이드보다는 날편지, 연출보다는 있는 그대로 대전의 숨은 매력을 편안하게 소개해드립니다. 공무원 브이로그 우기의 대전의 학문에. 여러분 그거 아셨나요? 대전이 알고 보면 동물의 왕국이라는 사실. 오늘은 동물의 왕국 대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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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컴퍼. 예? 안녕하십니까. 대전의 공유 공무원 유튜버 김기욱입니다. 오늘은 대전 명소. NG! 술렁, 어술렁.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되게 어색하다, 이거. 술렁, 어술렁. 다시. 다시 NG. 큐. 네, 안녕하세요. 대전의 공유 공무원 유튜버 김기욱입니다. 오늘은 대전 여행 명소 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신기하고 재미있는 동물 탐험, 아프리카 사파리 체험을 하러 왔습니다.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발바닥이 귀엽지만 저 고인은 엉덩이로 이길 수는 없어요. 저기 얘들아, 일로 와. 되게 귀엽게 생겼습니다, 지금. 저 목 긁고 있는 거 보세요. 귀여워. 잘 받아먹지만 사실은 잘 받아먹는 게 아니라 제가 잘 던지는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귀여워요, 얘들. 진짜 잘생겼습니다. 예. 자는 거 완전 편하게 누워있죠? 얘들은 그냥 이렇게 걸어만 다녀도 멋있어요. 사자입니다, 사자. 자, 저기 옆모습 보이는 지금 멋있지 않습니까? 거의 우리 조각산 맞죠? 자, 근데 이 왼쪽에 바위에 올라가 있는 숫사자는 사진 찍으시면 안 돼요. 사자 중에 제일 못생겼어. 진짜 아니에요. 아, 근데 엉덩이가 이쁜 게 아니라 코끼리는 옆모습 봐야 됩니다. 그 옆모습에서 입모양을 보시면은 항상 웃고 있어요. 여기는 호랑이 실내 감람로인데요. 호랑이를 야외에서도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가서도 볼 수 있습니다. 왠지 이거는 수컷 같고 지금 볼일을 보고 있나? 볼일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아, 예, 볼일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유, 눈치를 한번 주네요, 호랑이가 지금. 이쪽을 보냐고. 자, 호랑이 실내 감람. 오, 여기서 보니까 더 잘 보입니다. 보세요. 야, 호랑이들 실어 있습니다. 자,
복잡한 공중 목욕탕입니다. 아주 시원하게 앞자리는 중대 매셔야 돼. 아, 신난다, 신나. 한겨울에 뭐 물벼락까지 맞고 재밌게 잘 놀다 네. 오셨네요. 아, 예, 정말 재밌더라고요. 예, 예. 아니, 한껏 흥이 이렇게 올라있는 게 보여요, 화면에서도. 아, 네. 네. 아, 가시면 뭐 흥이 저절로 오르고요. 138종의 여러 가지 동물들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멀리 뭐 케냐나 탄자니아, 아프리카 갈 필요 없이 대전으로 오시면 아주 재밌게 놀 수 있습니다. 케냐, 탄자니아는 너무 나간 거 아니야? 너무 우리가 맞고. 또 보니까 놀이기구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물벼락도 맞고. 그렇죠. 아까 보신 뭐 후룸라이드, 그 다음에 회전목마. 그 다음에 뭐 자동차 타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롤러스케이트. 롤러코스터. 아, 롤러코스터. 네, 롤러스케이트가 아니라 여러 가지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네, 우리 다 알았어요. 네, 그래서 네. 가족들이나 뭐 어린 자녀들하고 오기에도 참 좋은 여행 명소입니다. 동물원, 뭐 놀이동산 같은 경우는 또 데이트하는 연인끼리도 너무 좋은 그렇죠. 코스잖아요. 막 네. 머리에 뭐 이렇게 네. 풍선 같은 거, 인형 있는 머리띠도 네. 막 꽂고. 솜사탕도 먹고 예 여러 가지 사실 아이들만 좋아하는 것도 아니야. 맞아요. 어떤 네. 경우는 어른들이 덜 신나하는 것 같아요. 가끔씩 가면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연인들은 거기 주랜드뿐만 아니라 플라워랜드랑 여러 가지 버드랜드도 같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꽃밭에서 예쁜 사진도 남기기에도 참 좋습니다. 누구와 함께 가도 재밌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동물원에 대해서 소개해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는 물속으로 떠나볼 차례입니다. 물속으로 방문해. 지금 살아있는 악어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안 움직이고 있네. 아, 여러분 여기 신기한 게 몸에 보세요. 맹수관이 있습니다. 블랙 제규어. 야, 이게 엄청 크네요. 보세요, 보세요. 빛이 있어도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자, 아, 예. 오, 우와, 이거 하이에나, 하이에나, 하이에나. 곰 한 마리처럼 앉아 있는데. 엄청 커, 엄청 커. 지금 저 뭐야 하는 표정으로 지금 저를 보고 있습니다. 쭉 가볼게요. 오, 늑대? 코요테, 코요테. 보이시나요? 코요테입니다. 코요테. 야, 여기 맹수관이 있다니. 아쿠아리움에 물고기랑 파충류 종종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오, 호랑이, 호랑이. 오. 오, 깜짝 놀랐어.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보세요, 여러분. 호랑이. 아. 야, 기지개 한번 쭉 펴니다. 기지개 펴고. 진짜 크죠? 야, 이게 이런 얘네들을 산속에서 마주친다고 생각하면 진짜 엄청 무섭죠? 물속에 뭐 방문한다더니 거의 뭐 육지동물만 잘 보여준 것 같은데? 물속에 딱 두 번 밖에 안 봐요. 사실 다 제 전략이고요. 몇 마리 안 보여줬어. 나머지는 직접 오셔서 한번 둘러보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꼭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잠깐 소개하자면 여기가 이제 지하 방공으로 썼던 천연동굴을 리모델링해서 탄생한 곳인데요. 여기는 뭐 국내 최초 최대 담수어 아쿠아리움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또 색다른 느낌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요. 보통 그 아쿠아리움 가보면 이제 바닷물고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럼 담수어들이 있다고 하니까 진짜 확실히 다른 느낌으로 구경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전 세계 희귀어류들을 모아놔서 세계 각종 주요들로 모아놓은 담수어류들을 한눈에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대전에 오신다면 월드 민물 투어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아쿠아리움 같은 거 제대로 보려면 서울이나 이제 부산을 갔어야 되잖아요. 그동안은. 근데 대전님은 딱 중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 지역에서는 이렇게 대전 쪽으로 가서 본다면 아주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대전 오기는 편하죠. 네네. 딱 가운데니까. 네. 특히 여기가 오시면 수중 다이버쇼도 있고요. 또 악어쇼도 있고요. 그다음에 물고기를 직접 만지면서 체험하는 공간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특별한 추억도 쌓고 아이들과 오면 이제 생태 교육도
할 수 있으니까 여기 또 많이 오셔서 대전에서 재밌는 추억을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저 김규욱 씨 알찬 정보 감사하고요. 근데 그 영상이 네. 정말 보면 볼수록 말이에요. 그 뭔가 웃긴 것 같고. 네. 뭔가가 네, 뭔가 빠져들죠? 애매한 네. 뭔가가 또 애매하게 있어요. 빠져든다기보다 뭐 날 것 네. 그대로다. 아, 네. 네. 날 편집하고 가는지 알겠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제 1인 방송 하시는 분들의 뭔가 순박함이랄까? 그렇죠. 자유분방함이랄까? 이런 네, 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찍어 오신 것 같아요? 저 이주진 기자? 방송이 나는 도대체 뭘 찍으려 했는데 지금 자기 얼굴만 잡던 나왔잖아. 본인 의지예요. 아니 근데 확실히 아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혼자서 잘 떠들어요. 뭐라고 계속 네. 얘기해. 혼자 웅시렁웅시렁 이렇게 하고. 혼자 이게 자기 자신을 100% 내려놓으시면 혼자 얘기해도 또 어디까지. 아, 저 혼자 정신없어서 못 보겠어요. 방송 좀 보다 그래도 혼자서 다 그 셀프로 다 하시니까 거기에다가 점수를 좀 줘야지. 아, 그렇지. 네. 자막 같은 것도 본인이 직접 다 넣으세요. 아, 그렇죠. 자막도 미리 후 작업으로 다 넣고 있습니다. 제주군이에요. 네. 날 것 그대로의 묘미. 그렇죠. 우리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박성수보다 훨씬 나빠. 역시 여러분들의 그 안목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요. 또 앞으로도 구독자 1만 명 이상이 넘을 수 있도록 열심히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대전의 매력을 대방출시키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의 방문에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거북이 기자들이 엉금엉금 발로 뛰며 만드는 거북이 역사지도 프로젝트. 오늘도 역사지도를 위해 대전 거북이 이주진 기자가 부지런히 준비를 하셨다고요. 예, 요즘 제가 이 역사지도 완성하기 위해서 진짜 눈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아. 오늘은 그저 천년 역사의 도시 옛날에 홍주라고 불리던 홍성에 다녀왔습니다. 아. 궁금하실 테니까 네. 한번 보세요. 지난번 청량에서는 민종식 어병장의 활약상을 만나보았고요. 당진 소난지도에서는 어병들의 활동을 기리기 위해 어병총을 찾아봤습니다. 오늘은 역사 인물의 고장 홍성에 나왔습니다. 홍성하면 어병, 어병하면 홍성. 오늘도 열심히 한번 달려봅시다. 달려봅시다! 아, 힘찹니다 아주. 네. 공주 성 안에 있어요. 장군처럼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이름 없이 쓰러져 간 그 의병 활동 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아 많죠. 예. 홍성에서는 의병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예, 예. 1차는 1896년도에 있었던 의미의병이라고 그러고 예. 1906년도에 일어난 병호항일 의병의 경우는 예, 예. 뭐 한 대략적으로 한 300여 명까지 희생이 됐다고는 기록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올라와 보니까 의외로 성이 굉장히 크네요. 여기가 홍주성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예. 예. 근데 규모는 얼마? 아마 해미읍성보다도 더 넓은 거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해미읍성보다 더 넓다. 예. 예. 홍주성 의병 전투에 대해서 좀 소상히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홍성의 의병 2차 의병 전투는 네. 1906년도 5월 19일 날 네. 천여 명이 넘는 의병들이 홍주성을 점령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3일 동안 계속 저항을 하는데 네. 당시에 그 일본군의 최총 책임자였던 이토 호요미가 네. 최정예병을 내려보내서 네. 350명의 네. 많은 의병들이 희생자를 내고 홍주 의병이 끝나게 됩니다. 병호항일의병기념비. 아 이게 그러면 그저 을사의병의 그 연장선상인 병호항일의병기념비인가요? 아 예 맞습니다. 병일항일의병 전투 과정에서 그
일본군이 희생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 의병의 저항에 의해서 예. 희생이 됐는데 매국노 이완용이 이 희생된 일본군을 애도하는 애도비를 세워가지고 여기다 세웠던 거예요. 아. 1945년도 해방이 되고 나니까 홍성 군민들이 아. 그 이완용의 비를 그냥 둘 수 없다라고 아. 해가지고 여기다 땅속에 묻어버리고 아. 새로운 병호항일 의병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아, 이거 홍성 군민들이 대단하신 분들이네. 아, 대단하죠. 예, 예, 예. 아, 이게 안내당이군요. 예, 예, 안내당입니다. 이건 뭐예요? 관역이에요. 그쪽에 외역이 있대? 소울은 체험하라고. 아, 한번 해보실래요? 아, 해봐요. 잠깐만요. 네. 계셔요? 예. 아유, 어서오세요. 아유, 대전에서 강기 기자님 오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고, 나 때문에 오면 이런 걸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유, 그럼요. 야. 그래도 세 개는 맞췄네. 아, 해설만 잘하시는구나. 어때, 패배 인정하시죠? 아쉬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패배한 죄로 네. 차 한 잔 대접드리겠습니다.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자, 제가 차 한 잔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자, 이게 여기서는 3월부터 네. 10월까지 네. 오시면 이렇게 연잎차를 여기서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 한번 드셔보시죠. 예. 제가 추우셨다면서 아주 좋으셨겠다. 몸도 따뜻하니. 아, 이게 조향문이군요. 일상 마지막 전투의 예. 출발지죠. 예. 예. 이 조향문 문 위에 올라오시니까 예. 어떠신가요? 그날의 함성 소리 같은 거 안 들리시나요? 그날의 함성 소리가 들리는 듯한데요. 여기서 나는 것 같은데. 오늘 많이 걸으셨죠. 예. 배고프시기도 할 것 같아요. 예. 홍성에 예. 또 맛있는 국밥 한번 드시러 가셔야 될 것 같네. 예, 감사합니다. 합동 알려주세요. 예, 예, 예. 홍성 국밥이 유명한가 보다. 자, 그러면 홍성의 또 다른 자부심 국밥 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돼지머리 국밥. 아, 예. 홍성 사시면서 그 자부심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홍성에 큰 인물도 많고 예. 사면 잘 돼 있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홍성군에 살면서 예.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예. 이 고집 안 버리고 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야, 예, 예. 나라가 외적의 침입을 받아 위급할 때 국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외적에 대항하여 싸워온 민중의병. 우리가 기억할 때 그들의 희생도 오래도록 기억되는 일일 것입니다. 올봄 이곳 홍성에서 우리의 살아있는 역사를 만나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홍성에서 거기 뉴스 이주진이었습니다. 비장하죠? 오, 진짜 비장해 보여. 너무.
날도 추운데 고생 많이 하셨고. 역사 지도는 우리 이주진 기자가 그리는 네. 역사 지도가 참 잘 어울려요. 왜냐면 잘 맞아. 맞습니다. 또 많이 아시고 관심도 네. 있으시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네. 홍성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의병이 있었다는 걸 이번 네. 기회를 통해서 배우게 됐고요. 이주진 기자, 요즘 흔히들 말하는 사생팬. 이분들의 사생팬 수준으로 취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저도 모르게 좀 빠져들고 있는데요. 네, 빠져들으셨어. 청량을 시작해가지고 당진 달렸다가 홍성 갔다가 네. 이렇게 거북이 역사지도 만들기 참 열심히 한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청량편 그 기억하시죠? 네. 눈썰매 타고 하던데. 네. 네. 그건 지금 민종식 의병장이 청량 합천에서 전투를 벌이셨다가 안타깝게 패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홍주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했던 거거든요. 그 청량 합천 전투의 경험이 다시 홍주성을 차지하게 되는 원동력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패배에 좌절하지 않고 더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그렇죠. 크게 맞서 싸웠다 이런 네. 뜻일 텐데 우리가 오래오래 기억해야 할 마음속에 새겨야 할 그런 역사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좀 고리타분하다, 지루하다 생각해서 이 책으로만 배우고 많은 경우가 있는데 홍성은 곳곳에 이 체험거리, 볼거리가 네. 많아서 지루할 틈이 없었을 것 같아요. 홍성은 그 문화재 재활용 사업이라고 있어요. 네. 그걸 있어가지고 이제 그 오늘 내가 했던 그 다도 체험도 할 수 있고 전통놀이 체험도 하고 했는데 원래는 더군다나 그 3.1운동 100주년을 맞아가지고 홍성 지역 어느 곳을 가더라도 매일매일이 그러니까. 축제 같은 공연 또는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항상 만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꼭 한번 올 봄에 홍성을 방문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사의 도시 홍성에서 만난 의병 이야기, 대전 거북이 이주진 기자 정말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해외여행 갈 때 가장 먼저 뭘 챙겨가시나요? 저는 라면과 고추장이 없으면 해외에서 단 하루도 지내질 못합니다. 아마 맞아, 당연하지 하고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짧으면 3, 4일, 길면 한 달 정도 떠나는 해외여행에도 고국의 음식이 그립고 언어도 통하지 않아 답답하고 힘든데 하물며 평생을 타국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오죽할까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4.5%가 다문화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충남에는 11,500여 명의 다문화 여성이 살고 있죠. 이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바로 외로움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논할 사람이 없고 취미생활을 같이 할 사람도 없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감내해야 하는 일, 이런 것들이 타국 생활을 더욱 힘들고 외롭게 하는 거겠지요. 괜찮아요. 어디 남의 나라 와서 편하면 그게 타국살이요? 괜찮아요. 세상 쉬운 일이 어디가 있대요? 고생 좀 하고 살아봐야지, 안 그래요? 물론 다문화 여성들이 차별 없이 정착을 한다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편견을 없애고 우리의 이웃이라는 인식 변화를 가진다면 이들이 느끼는 외로움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요? 거북이의 세상 읽기였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만나보는 시간, 거북이 초대석입니다. 혹시 최양락 씨는 외국에서 살아야 한다면 잘 적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적응 못하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언어가 다르지, 문화가 다르지. 예전에 호주에서 좀 사신 적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다시 왔잖아요. 일단 언어가 제일 좀 어려우시죠?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데 네. 베이비 언어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 외국은 고사하고 사실은 우리가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 벗어나 타지에 가서도 적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은 더 하겠지요. 맞아요. 모든 게 다 바뀌니까. 그래서요. 오늘 모실 초대 손님들이 이런 낯선 타국 땅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만나뵙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본인들 소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오작교. 오작교. 그래서 대전에 살고 있는 김은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베트남 오작교 김은옥 씨. 안녕하세요. 러브르게 앞각방. 아, 베트남 말로 인사해 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옆에 계시는 네. 아, 저는 예산에 마담빨 오가와 데리오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왔고요. 곤방와 교와 쇼타 이다다키마시테 아리가토우고자이마스. 예산에 마담빨. 우리 거북이들 씨가 월드 프로그램이네. 데리오씨. 예. 베트남 오자학교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로 베트남 오자학교 이렇게 쓰신 거예요? 저는 결혼정보회사에서 결혼이주 여성 대상 통번역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분들 위해서 뭐 한국 언어, 문화, 한국과 베트남의 다른 점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그래서 오작교라고 하는 거죠.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를 서로 이어주는 네네. 오작교 역할을 하신다. 네. 그런 말씀이시구나. 오광 씨는 예산에서 모르는 분이 없어요. 유명하시다면서요. 아, 그거는 모르고요. 원래 유명하신 분은 이렇게 겸손하셔, 원래. 하는 일이 문화관광 해설사도 하고. 아, 문화관광 해설사요? 네. 그리고 지금은 그 윤봉길 의사가 그 1929년에 만든 그 월진회라는 거기서 제가 사무직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게 일본 사람이신데 특히나 이 윤봉길 의사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윤봉길 의사 그러면은 좀 호감가는 인물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의사 관련 사업에 참여하신다니까 그게 참 놀랍습니다. 무슨 계기가 있었나요? 예. 그 우리 동네가 바로 윤봉길 의사가 탄생했던 동네가 옆 동네예요. 그래서 시집으로 갔다 보니까 그 동네였었고 그리고 또 한일 교류가 많아져 서 동역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중의사라고 그분 기리는 사적지가 있는데 그 소장님이 이제 문화관광 해설사를 그 하면 어떨까 이렇게 권유해 줘가지고요. 그때부터 하고 있어요. 야, 어떻게 한국말을 저렇게 잘하셔? 그러니까 제가 외국에서 한 그래도 10여 년을 살아도 이렇게 그 나라 말을 잘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 관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두 분이 정말 한국에 대한 해수로는 27년 27년 되셨어요. 한국어 공부하는 거는 어렵지 않으셨어요? 테레비를 많이 봤어요. 테레비 아이예요. 테레비 너무 좋아요. 드라마 통해서 혹시 이렇게 한국어 공부하고 그러셨어요? 그도 하고 그때는 하나 들으세요라든가 뽀뽀뽀. 티비유치원 오셨구나. 그 수준인 거예요. 아, 그땐 이해가 속속 잘 되시고. 요즘도 TV를 많이 좋아하세요? 많이 보세요? 좋아하지요. 그러시구나. 한국은 뭐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예전에는 다문화 센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매달 돈을 내고 공부를 했었어요. 네, 매월 10만 원씩 공부를 내고. 요즘 다문화 센터에서는 무료로? 다 무료로 하고 있죠. 네, 요즘은 결혼 이주연은 다 그 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저는 없었죠. 네, 그래서 배우면서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토픽 시험이라는 거 있어요. 저희 서로 그게 따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막 매일 그걸 그게 이제 외국인이 한국어 했었어요. 능력 시험을 보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김은옥 씨는 말하기 대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뭐 우승도 했다면서요? 네, 저는 2005년 12월에 한국에 입국했고요. 전 7년 10월 달에 저 말하기 대회에 나가서 우승했어요. 아니, 2년 반 돼가지고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그게 2년 반 돼서 우승을 하지. 아,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7년 반 IQ가 그게 높으시네. 저는 공부는 재밌어요. 공부가 재밌어요? 네. 공부가 재밌대. 근데 안교
익숙해 보이시잖아요. 오, 안경 끼신 모습이.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학교 다닐 때. 저 한 가지만 다랑 해도 다랑? 다랑 무슨 상이야. 저 두 가지 하셔도 돼요. 저는 2013년부터 대학 입학을 했어요. 입학하고 4년 공부를 하고 네 그다음 저 17년부터 대학원 무슨 전공으로 하시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문화관광을 대학을 문화관광을 네. 했고 그 다음에 대학원은 지금 경영학과로 그 어렵다는 경영 그러니까 공부가 네. 제일 쉬웠어요 네. 저희 마을에도 이 다문화 가정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이제 한국말 배우기 어려워서 네. 존댓말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처음에 실수를 엄청 많이 하시는데 제가 실수한 건 아닌데 네. 들은 거예요 일본 며느리가 네. 시아버지 보고 네. 그 오늘 인사말을 배워가지고 네. 이제 저녁에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주무세요 그러는데 아버님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도 안녕히 죽어야지 그래도 어머 배꼽이 빠지겠어 우리 은옥 씨는 없어요 에피소드? 저는 많았죠. 존댓말이 진짜 저희도 가끔씩 저희 어려워요. 나라는 존댓말은 없어요. 베트남에는. 네네. 요라고 붙이라고 꼭 그걸 알려주셨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존댓말. 네. 식사할 때 아버지 밥 먹어요. 문자 붙였지 뭐. 요를 붙였어요. 아버지 밥 먹어요가 뭐냐고. 어렵다. 진지 잡수세요. 그렇게 어려운 말을. 진지 잡수세요. 네. 아니 두 분이 참 그래도 그간 잘 지내오신 것 같지만 적응하시는 그 과정에 어려움이 없으셨겠어요. 언어도 어렵겠지만 또 어려운 예. 점 혹시 뭐 있었나요? 제가 도쿄에서 그 살다가 고향 도쿄세요? 아니요 고향은 도쿄는 아닌데 네. 대학교라든가 직장은 도쿄에서 일베도 네. 보석으로 밟고 다니던 여자예요. 보석? 이 도쿄 부자들에게 보석을 팔러 보석을 팔았던 그러시구나. 뭐 가짜 이미테이션 아니고요? 그 12억짜리 세상에 엄청난데. 그랬는데 시골로. 시집으로 왔으니까 농사 일이도 많았어요. 예, 그래서 기미도 많이 생기고요. 예. 지금 기미가 없는데? 아, 오늘은 많이 커버해줬어요. 화장. 예. 잘하셨습니다. 완전 진짜 잘하셨네요. 김은옥 씨는요? 저는 음식 때문에 음식. 그치. 베트남은 그치. 음식이 진짜. 맨날 베트남 국수만 먹을 수도 없고. 네. 저 오자마자 임신해가지고 음식은 정말 1년 정도 김치를 못 먹었어요. 아, 김치 못 먹고? 깍두기에 뭐 파김치. 김치 종류가 너무 많아. 김치 종류. 아, 근데 두 분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어려운 이야기만 하셨잖아. 우리나라가 좋았던 이야기도 한번 해봐요. 아. 우선 제가 시골에 그 시집을 오다 보니까 서울 갔던데 시집을 갔으면은 별이 많아가지고 빛나지도 않은데 별이 많아서 빛나지 않는데 와 시골에는 스타 대접을 받으셨구나 그러니까 좀 와달라고도 하고 그렇게 서주시는 게 너무 고마웠던 것 같고요 꼭 일본 말이 필요한데 누가 통역해서 아 우리 동네에는 오가와씨가 있잖아 부탁 있을 거 아니야 저는 어디 가서든 한국 사람들한테는 정말 좋은 분들 만났어요. 많이 만났어요.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사람이 좋았다? 그렇죠. 저는 딱 한국 오자마자 딱 만난 선생님이 있었어요. 한국어 선생님인데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부르면 선생님 도와주시고 좋았던 것 같고 저는 한국에 와서 대학도 다닐 수 있고 지금 대학원까지 다닐 수 있고 거의 다 신랑이 도와줘서 다닐 그렇지. 수 있어서 저는 사람. 그 좋았던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자기가 원했던 거 공부할 도와주고 그러니까 만족한다는 얘기 가장 잘 만나게 신랑을 잘 만났네 좋은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두 분이 좋은 기운이 막 느껴져요 같이 옆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곁에 계시는 가족들도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런 그러니까 활동들을 하시는 거 보시면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 같아요 가족들은 예 지금. 어떠세요? 자랑을 엄청 많이 우리 며느리 자랑 어떻게 자랑했어요? 저희 예전에 상을 받으면 코팅해가지고 상할까봐 대전이 일본에 한번 저 나갔는데 그것도 코팅해 신문에 나서 신문에 우리 며느리
야, 진짜 시아버지 사랑이 대단하셨네요. 그럼, 근데 그럼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좋죠. 네. 좋고 약간 쑥스럽고 좀 이런 거겠죠. 두 분이 진짜 오랫동안 한국에서 부지런히 살면서 느낀 점도 참 많았을 것 같은데 혹시 아직도 이렇게 한국 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다문화 가족들에게 경험자로서 꼭 이 얘기를 해주고 싶다. 처음에는 모든 한국 사람도 처음에 이사 가고 하면은 어렵듯이 예, 어려운 거는 당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금 그 기간만 참고 혼자가 아니라는 거. 혼자 고민하지 말고. 예, 맞아요. 도움도 좀 도와달라고도 할 수도 있었으면 맞아요. 좋겠고요. 그리고 그 앞으로 어차피 여기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 지역에서 내가 잘 살아야 사회도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사회적인 생각도 조금 갖고 살았으면 어떨까. 그래야 좀 참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아, 그러면 이제 두 분 앞으로 어떤 일들도 더 좀 계획이 있고 꿈이 있으신지 두 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예. 지금 그 윤봉길 의사 네.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북아 평화를 네. 위한 교류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 나라라는 그 테두리가 네. 또 조금 가까운 네.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애가 셋이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오가씨는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병이에요. 행복병! 무척 행복하시군요. 네. 네. 다행입니다. 예. 그리고 김은혁 씨. 저는 처음에는 베트남 식당을 차리고 싶었고 그 다음 옷 매장도 하고 싶었고 옷 매장? 네, 옷 매장 하고 싶었고 근데 이제 꿈이 조금 더 커졌어요. 커졌어? 네. 무슨? 저는 호텔 차리고 호텔! 네. 그래서 경영을 배우시는 거예요? 네. 그 꿈을 갖고 계시는구나. 꿈을 또 크게 가지라고 했다고? 호텔 꿈을 가져야 가만 조그만 여관이라도 이렇게 하고 연숙이라도 차리지. 그 근처라도 가죠. 꿈은 꿈은 돈 안 들고. 그리고 꿈은 별표 이루어진다.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예, 두 분 오가와 씨 그리고 김은옥 씨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와주셔서 너무 유쾌했고 즐거웠습니다. 앞으로의 꿈 꼭 이루어지길 저희도 함께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이웃들의 소식 전해드렸다 보니까 정신없이 시간이 갔네. 아, 맞아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아니, 진짜 눈 깜짝했어요, 지나갔어요. 네, 맞아요. 말씀도 너무 잘하셔가지고. 예. 다음 주에 따뜻한 이야기 많이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400만의 이야기. 느리지만 끝까지 간다. 거북이 뉴스!